물이 있어. 시원하지. 가격이 좀 컵탑 안 밀려서. 아 그러면 나는 질문을 받을 거야. 두루뭉실하게 얘기할게. 그냥 대중적이야. 대중적 그렇게 얘기할게. 질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. 둘 다 대답해. 어. 이거 하면 어느 계절이 돼? 하나 둘 셋. 물이 있어. 이거는 더러운 것도 있고 되게 맑은 것도 있는. 라이브. 뭔가 탁 트였다 그런 느낌도 좀 안 갖고. 이건 시원하지.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계속. 근데 한 명 뭔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난 이주요. 난 느낌이 그냥 약간 그냥. 난 주영이 같은 느낌. 아 해봐. 나 질문 해봐. 나 다 대답해. 그래 주영 이거 좀 이 장소가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. 근데 그거 알아들어. 내가 대답하는 것도 볼 라이언이 진짜 알 수도 있다. 왜 근데 나를 가르쳐. 그냥 나랑 나라고 그냥 얘기를 해. 아 진짜로 이 장소가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야? 밑에 있어. 밑에 지방에 있지. 여기 몇 번 가봤어. 많이 가봤어 여기? 난 한 번도 안 가. 아, 안 가봤어. 난 그래서 나도 근데 연상이 안 나. 그래? 찍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아 너무. 근데 한 번도 안 간 게 말이 안 되는 게. 말이 안 돼. 왜냐면 우리가 체력 동계 훈련을 갔을 때 바다를 안 갈 수가 없거든. 아, 모래사장을 뛰고 뭐 그냥 장소가 바다예요. 바다. 아 그렇게 쉽게 나와요? 내가 물이라고 했잖아. 저는 약간 쉽게 갈라고. 바다보다 약간. 제가 좋아해요. 이거 좋아한다고. 빨리해. 나 뭐 나온 것 같은데. 빨리해. 이거 어릴 때 엄마가 먹지 말라 했어. 엄청 많은 정보가 있어요. 밥 먹고 나면 되게 많이 먹어. 이게. 뭐? 친하게 하지 마. 이게 친하잖아. 아, 난 연기하는 거야. 아 그래. 연기. 이건 그냥 대중적이죠. 연기한 못 살게. 많이 먹으면은 안 돼요. 백종원 선생님이 생각나죠.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라서 사람을 따라서 이제 좀 비싼 걸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같은데. 편의점에 많이 있지 이게. 편의점에 많이 사고 있어요. 연준 하나 먹어야 되죠. 아니요. 아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요. 아니 몰라. 오케이. 아 이거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 아니에요? 일단 첫 판은 이렇게 막 연장이 빵 친 걸로 그냥 이제 첫 판이 될 것 같은데. 아 오늘 힌트를 아 이런 게임 아니에요 이거? 오 약했다. 꼬다리 말아. 저는 이거 때리고 같은 방 가면 조금 서먹해지니까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좀 답 나왔어. 아니야. 표정이 다 보여. 아니야 뭔 소리야. 갑시다. 아파할게. 오케이. 이거 좀 어렵게 연관된 구단을 알려줄게. 아, SK 뭐, 와이번즈. 네, 많은 화제를 낳는다 했나? 네. 유명했어 되게. 예 네, 유명했죠. 뭐라고? 아 뭐라고? 말해도 몰라 솔직히. 이거 라이언은 뭔지 모르지. 절대 몰라. 모르지 모르지. 모른다. 어려워. 아 그러면 나는 질문을 받을게. 두루뭉실하게 얘기할게. 그냥 대중적이야. 답이 나온 거 같아. 나는 경식. 내가 이건 추가 촬영이야. 난 경식. 나는 연재형 무조건 연재형. 나 아닌데? 진짜 무조건 연재형이야. 나는 경식이야. 아 이거 무조건 연재형이야 진짜로. 나는 경식이야. 아니 둘 다 대답해. 어. 이거 하면 어느 계절이 생각나? 야 그거 너무 적어야. 아 이거 아니 대답 못하잖아. 가을. 아 그치. 내가 볼 때는 근데 바로 대답. 너는 무당 겨울. 아 남주영이라니까. 아 근데 가을 겨울도 아니야. 뭐 이거는 애매해. 솔직히 아니 이게 솔직히 질문에 딱 한정지을 수가 없어.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아 일단 오케이. 그러면은 근데 패턴을 생각해봐. 나는 계속 뽑아서 얘기하려고 했고 너네는 계속 얘기한 거잖아. 알았어. 다르시죠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의심하는 거 어쩔 수 없어. 하나, 둘, 셋. 정식이라.
아니라고 얘들아. 진짜 안 돼. 2대2죠. 아, 진짜 안 돼. 3대2. 정식이. 오케이, 정식. 뭐 중요하고 딱 그냥 너 앞에 카메라 딱. 네. 네. 아니요? 네. 아니다. 아니요. 몇 년부터요? 일단.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은 정식이 형이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아, 좋았다 오케이. 좋았다. 정식이 형 떠오르는 방법이야. 나는 이걸 생각하면 딱 그냥 떠오르는 배우. 그냥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전광판이 좀 되게 크던데?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안 돌려 말해. 근데 그냥 실상 지금 다 가서 단어 말해도 돼요. 단어 말하자. 일단 나로 몰아가는가? 아 일단 말해 형 일단. 형이 확실하게 말해요. 다 해가지고. 아니면 최후의 발언 한마디 하세요. 오케이. 근데 이게 왜 야구야? 그게 질문의 답변이죠. 한번 맞춰봐. 맞춰봐 형 한번. 뭐라고 생각했어요? 형 그냥 일치식한 게 뭐예요? 갑자기 그 계절 얘기를 하길래 이게 한국 시리즈인가? 이게 SK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투신수인가 했어. 그쵸.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 시리즈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나 일단 가을 얘기한 거지. 그니까 궁금한 게 이게 대중적이라 했을 때 왜 동성한 거야? 이게 대중적이야? 그냥 뭐 드라마 아니 뭔데? 대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스토리. 맞아요. 제가 경식이를 얘기했잖아요. 일단 얘가 지물포 고등학교 때 그 야구하는 거 나 스토리 찾았어요. 촬영했고 네. 그래서 3초인가? 3초 이러고 던지는 거 던지는 거 나도 잠깐 나왔고 인정? 사자 인정 나요. 이거는 이거만의 그 옷을 입어요. 되게 즐겨하는 스포츠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봐도 재미있고 점수를 되게 많이 따야 돼요 이 스포츠는. 제가 또 굉장히 즐겨보는 올림픽 중에 하나. 1초가 떠오르네요. 한 번도 안 해본 스포츠. 정말. 투표 일단 해볼까요? 정식아. 이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즐겨 보는 거야? 하는 거야? 보는 거야. 보는 거야? 연재형 올림픽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수영이면 뭐 자유형이 있고 배영이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 종목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. 그것까지는 준영아 한 번도 안 해봤어 확실히? 한 번도 진짜 안 해봤어? 근데 해보고는 싶어요. 오케이 어려운데? 이것만 물어볼게. 이게 구기 종목이야 아니면 뭐 맨몸 스포츠야? 구기 종목이지. 하나 둘 셋. 아니요 전 아까 주영이보다 촉이 좋았어. 그래 맞다니까 무조건이야. 경식이 득표. 나이어가 아니에요. 나오시고 나 이거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. 근데 나 진짜 너무 경식 왜 트롤했어? 구기 종목 맞아요. 맞지. 투표할까요? 투표하시죠. 하나 둘 셋. 맞죠? 아 되게 일단 나 이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잠깐만.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걸로 치는데 나 너무 당황해. 왜 구기 종목이라는 거야? 오케이. 탈각과잖아. 아 일단 잠깐. 우리는 공. 아 진짜 뭐하는 거야. 아 나는 오히려 경시 형 때문에 헷갈렸네. 아니 너는 이걸 듣고도 경시라 생각 안 했어? 구기 종목이라고 하는 걸 듣고도 경시라 생각 안 했어? 아니 나는 헷갈릴 수 있다고 물론 생각을 했지 당연히. 경시 헷갈려? 공 붙였어. 아 구기 종목 나 헷갈렸어. 아 이거 너무 되게 이거는 구기 못했다. 들어 빨리. 일단 트롤짓을 안 했으니까 두 명은 가볍게 할게요. 아 근데 경시가 처음에 트롤짓 했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하 경식이 형은 야 너무 아픈데? 연정 너무 많이 맞았어. 연정 너무 많이 맞았어. 전 약간 장재영 선수가 약간 경식이 형 플레이 할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저는 수환이 형 김수환 선수. 왜냐면 되게 좀 수환이 형이 좀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는 놀리는 재미로 약간 할 수도 있겠다 싶은. 저도 수환이 형 추천한다. 왜냐면 수환이 형이 이런 게임 하면 되게 라이어 걸리면 되게 흉할 것 같아요. 수환이 형은 연기를 못해가지고. 다음 게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
저처럼 빨리 초 그럼 조금 확실해지잖아요. 선수님 일어나서 아니 1초 뭐가 있는데 조용히 뭐가 있는데 야 나한테 안 꺼먹을래 아니 헷갈려 얘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야 야구가 1초가 있어 뭐가 있어